들어가겠습니다. 주택의 분류입니다. 주택의 분류. 가시게 되면은 42페이지 보시면은 주택의 분류가 건축법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요. 일단 주택법상에는 4개, 4개인데 이제 건축법이 5개, 5개거든요. 그죠? 근데 요거 보시면은, 얘도 이제 출제가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편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는데, 보통 나온다면은 학개론에서는 이 층수하고 바닥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은 주택의 분류입니다. 건축법상이 4개, 4개거든요. 그래서 오지선다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과 공동. 두 가지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단독은 단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가 있고요. 지금 공간이라는 게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리을에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간은 뭐냐면, 정부기관이 고위관리자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도 아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연립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보시냐면, 다중이 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편법인데. 제가 연세대학에서, 제가 항상 연세대학 가면 기숙사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아,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외우세요. 그죠? 그래서, 아,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건다 단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층수하고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오타를 내셨는데, 42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다중주택이 다해 보시면 연면적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닥 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바닥 면적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중은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박스. 이하 박스. 그 다음 얘 둘은 다 3계층 이하거든요. 3계층 이하 동그라미. 그 다음 오른쪽 다가구 갑니다. 다가구도 3계층 이하 박스. 근데 얘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다. 이렇게 하셔가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에요. 얘는 바닥 면적이 없어요. 5계층 이상이고. 연립하고 다세대를 묶으세요. 얘네들은 4계층 이하입니다. 4계층 이하고. 그 다음에, 자, 다 660인데, 제곱을 얘는 초과하고요. 얘는 660 이하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아파트는 몇 계층 이상이죠? 5계층 이상이고요. 층수는 얘는 3층이고 4층이에요.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30이 있는 건 다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330 나오면 무조건 다중 찍으세요. 다 그냥입니까? 660입니까? 근데 초과 나온 건 연립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다시요. 자,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5계층만 나옵니까? 얘가 3계층이고 4계층이죠? 그럼 330 나오면 누구죠? 다중이고 초과 나오면 연립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주택은 밑에 주택 외에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건데, 그냥 제목만 가져가시고 넘겨볼게요. 3번에 가시면 세대금융 공동주택하고 6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세대금융은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거든요. 그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같은 건데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고 돼 있죠. 동원하십시오. 350 하면 안 돼요. 350이 맞아요. 300이 맞아요. 300. 그래서 우리가 왜 300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300인이 3만 몇만 군을 쳐부시거든요. 걔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러면 350이다. 300이다.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은 뭐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말하고요. 민간건설 중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51페이지로 가시면, 51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아까 토지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건물의 특성 아예 지우세요. 건물의 특성은 안 나옵니다. 토지는 자연적과 인문적인데,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보시는데 어렵습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이제 문화님께서 3개월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천천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나가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에 프린트는 좀 가지고 오세요. 천천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토지의 무슨적 특성과 무슨적 특성이 있나요?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게 있죠.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 문제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따 풀어드리는 걸로 갈게요. 토지의 특성으로 갑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인문적과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특성과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나눕니다. 자연적은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자체고, 그 다음에 인문적은 토지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된 특성입니다. 인간의 활동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이제 물리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리적. 물리적은 불가능하다는 게 많이 나와요. 할 수 없다. 자, 얘는 사람이 하니까 용도적은 가능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용도적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적은 이제 경제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가 부동성이 있죠. 그죠? 부동성은 자, 이동할 수가 없어요. 부동성.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동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일러니한 게 인문적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적은 자,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능해요. 자, 이건 뭐냐면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갔죠. 그러면 아파트 위치는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리적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위치는 이게 절대적 위치예요. 안 바뀝니다. 물리적 이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불변이다. 불변이어서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그럽니까? 인문적 환경이 바뀐 겁니까? 이거 상대적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죠? 강남이요. 집값이 지금 올랐다는 거는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그럽니까? 위치의 변함이 없습니까? 근데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상대적 위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뀌죠. 가변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는 인접성도 있지만 위치가 가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부종성이란 말은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물리적이란 공급이 안 됩니다. 칠판 중에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늘릴 수 있지만 토지는 물리적량을 못 늘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못 늘립니다. 지구 땅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 이 안에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용도가 다양해서 그렇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인간이 만든 특성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각 안 됩니다.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인 감가가 된다 안 된다. 건물같이 막 마모되거나 파손되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 대체가.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인접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막 분할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입니까? 토지를 합필할 수는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합분할은 가능하다는 거죠. 병합분할의 가능성. 이건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 얘가 자연적 인문적인데요. 자연적이 먼저 나왔죠. 얘가 선천적인 특성이라면 얘가 후천적이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리적이라면 얘는 야담이하니까 인위적이다. 얘는 어떻게 돼요? 항상 불변적이죠. 안 변하니까. 불변적이면 얘는 시간과 시대에 따라 바뀌니까 가변적이다. 그 다음에 얘가 좀 경직돼 있다. 안 바뀐다. 그럼 얘는 좀 신축적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틀만 보고 좀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51페이지 밑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연적은 어때요? 선천적, 불변적, 물리적이라는 거. 본질, 자연, 불변. 밑줄. 그 다음 넘겨볼게요. 인문적 특성은 또 어떻게 되어있냐? 넘기면. 자, 페이지 가시면 54페이지입니다. 자, 2번에 가시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자, 인문적은, 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보시면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고, 인간이 들어갔죠.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거죠. 가변적이고, 이 토지를 대상으로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과 토지의 관계에서 얻어진다고 나와 있죠. 자, 불변적입니까? 가변적입니까? 경직적이에요? 신축적이에요? 신축적이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부동성에서부터 갈게요. 부동성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게 가장 부동산에서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성하고 개별성을 좀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은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만들어지고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건마다 틀려다는 게 나타나요. 표현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하십니다. 천천히 가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들어갑니다. 갈게요. 자, 우리가 자연적 특성 먼저 들어갑니다. 자연적을 보면은 항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아까 물리적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리적 좌표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항상 물리적인 위치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합니다. 동산은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 공시하는 방법이 틀려요. 자, 동산은 그냥입니까? 점유로 합니까? 등기로 하죠. 자, 어때요? 동산이라는 자체는 이 물건을 남한테 넘기면 점유로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권리를 이전시켜야 됩니까?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구별되는 근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문은 그거보다 제가 이제 먼저 핵심적인 표현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지역화시키고 국지화시킵니다. 국지성 포괄 내린다는 것은 지역 국한됐죠. 그 다음에 시장이 세분화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갈게요. 전국이요. 부동산이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자, 세종시하고 대전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모나유표는 똑같죠. 이게 1,000원이라면 대전시도 1,000원이면 세종시도 1,000원이에요. 자, 대전시에서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볼펜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초강급이 되면은 초과 수요가 되면 수급 조절이 돼서 트럭으로 옮겨서 이 1,000원이라는 가격이 파괴되지가 않아요. 균질적 가격이 형성되겠죠. 근데 토지는 움직입니까? 주택도 안 움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연계가 낮고요.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세종시마다 구마다 똑같아요? 구마다 달라요? 동마다 틀리죠. 그 다음에 번지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 세종시 구, 동 몇 번지라는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시장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하위시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을 분석해야 돼요? 부분시장별로 가야 돼요? 부분시장별로. 부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전시의 땅을 살려면 그냥입니까?
임장활동을 해야 됩니다. 임장활동이죠. 임장활동을 해야 되고, 자, 세종시에서 중개업하시다가 제천시 가면 정보를 다시 켜야겠죠. 이건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지역분석과 외부효과예요. 지역분석과 외부효과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영향을 안 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모닝이라는 소형 자동차가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중기업 우리가 자동차 중개업소 가시면 모닝이 자동차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모닝은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옆에 있는 게 영향을 안 주는 게 외부 효과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29번지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이 들어섰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럼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됩니까? 인접성도 관련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인접성도 관련이 되는 게, 자, 모닝은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죠. 토지 쓸 수 있죠. 외부 효과 발생합니다. 자, 모닝은요, 강북에선 싼데 강남은 비쌉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이 토지는 그냥입니까? 아파트가 지역마다 다릅니까? 지역 분석을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이건 잘 나오고요. 굳이 제가 이렇게 묶은 거는 개별성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파생되는 게 틀려요. 그래서 개별성은. 그럼 개별성은 다 틀리니까 비대체성이란 말입니다.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강남역 사거리가 상업용도래도 똑같습니까? 토지가 다 다릅니까? 물리적으로 크기, 지형 다 틀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대상 토지를 평가하려면 사례 토지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체하기가. 자, 그래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게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자, 근데 물리적인 대체는 어려워요. 근데 물리적 대체는 어려운데 용도면은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는, 자, 인접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용도면의 대체입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지만 그냥입니까? 용도는 비슷합니까? 여기가 상업용이면 여기서 학원하나 여기서 학원하나 똑같죠. 옆에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죠. 용도면에서 대체는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건마다 달라요. 자, 이건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물건마다 다른 특성이 만들어지죠. 그럼 토지마다 지역화 시켜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개별화 시켜야 돼요? 국지화 시켜야 돼요? 구체화 시켜야 돼요? 자, 하나씩 하나씩 독점이죠. 이 토지 개별 공급이 생기거든요. 독점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 나왔으니까 지역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해야 되죠. 되게 쉬워요. 개별 분석 나오고 개별화 나오면 개별성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문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요. 자, 이건 따로 동일한 물건. 자, 이건 두 가지 개념입니까? 동일한 물건입니까? 그럼 동일한 물건은 내가 지금 시장 가서 동일한 시점에서 이거 천 원이에요? 얘도 얼마예요? 천 원이죠. 그럼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똑같은 토지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면 일물일가가 안 되죠. 토지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개별성을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흔들어 보세요. 자, 51페이지 밑에 부동성 갑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물리적 측면, 토지 지리적 위치, 사람의 힘으로 이동할 수 없다. 52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파생 특징이요. 자, 칠판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주구장창 나와요. 그죠? 그래 갈게요. 파생 특징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자, 기억.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고 동산은 움직이죠. 그다음입니까? 공시 방법이 다릅니까? 왜? 서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산은 소유권 이전할 때 점유 이전하면 되는데, 물건 이동하면 되는데, 움직이니까. 부동산은 그냥 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등기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그런 권리 이동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가시면은, 자, 국지화라는 단어 있죠? 지역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귿 아까 그냥 미가 지역별로 부분 시장이 나열됩니까? 하위 시장. 그다음에 닐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을 요구하죠. 그다음에 만약에 미음범 자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입지 선정 활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이니까 외부 효과 영향을 받습니까? 그다음에 시옷은 뭐냐면 위치 지대가 발생한다는 건 위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토지마다. 그다음에 제도적인 규율 대상으로 삼기가 쉽다는 건 뭐냐면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다닙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규율하기 쉬워요. 토지도 그냥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규율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개별성을 합니다. 자, 오른쪽 53페이지 개별성이라는 단어 있죠? 자, 개별성을 여쭤볼게요. 이건 지역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나와요. 물건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의외 보시면은 토지는 다른 토지와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쪽 측면에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까? 물리적입니다. 퍼센트치입니다. 기억, 그냅니까? 다 개별로 형성됩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이 불안전해지고 그럼 니은 토지끼리 비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가 상업용지와 주거용지가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린벨트가 있고 다 달라요. 자, 그냅니까? 독점화 시킵니까? 이 토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자, 그냅니까? 개별화 시킵니까? 개별 분석 이론 쪽은 되고요. 자, 리을은 이제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는 토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평가사가 해야 되죠. 자, 미음번도 나왔는데 토지마다 틀립니까? 건물도 틀립니까? 건물 계량물에도 적용이 되죠. 개별성이. 잘 따라오셨고요. 잠깐 일물일가라는 건 뭡니까?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인접성 때문에 양가로 5번. 자, 요거 갑니다. 양가로 5번에 가시면은 파생 특징에 리을에 보시면 부동산의 용도면에서 대체를 가능하게 돼 있죠. 용도면은 대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인접성도요. 디귿에 보시면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비읍번에 가시면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외부 효과예요. 정의 효과가 외부 경제고 부의 효과가 외부 불경제거든요. 그럼 인접성은 조금만 하면 되는데요. 들어볼게요. 아까 인접성도 지역 분석 외부 효과 발생하죠. 이것도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게또 파생되냐면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요. 30번지에 보통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좀 있어야 돼요.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토지는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협동적 이용 필요하고요.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죠. 경계 문제도 야기시킵니다. 경계 문제.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가 개발이익이거든요. 개발이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논리에 근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 29번째, 정부가 개발을 해요. 그러면, 요 30번지에 갑돌이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 개발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개발이익은, 정부가 개발을 해서 옆에 있는 다른 토지 소유자가 정상지가 상승에 불로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럼 개발이익을 사유화시켜야 돼요. 이걸 환수를 해야 돼요. 그럼 인접성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용도면의 대체. 자, 갑니다. 자, 파생 특징에 보시면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또 하나 주시고요. 니은 소유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를 야기시켜요? 경계. 그다음 미음번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 논리가 근거가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펜을 들어보세요. 몇번 푸냐면. 자, 프린터에 9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9번, 11번. 그 다음에 15번, 16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동영상 들으신 분도 들어보셨는데 어렵죠. 그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토지용어 같은 경우는 딱딱딱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도와드릴 텐데요. 자, 일단 첫째 가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 국지화 그래서 11번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11번에 보시면은 국지화라는 표현이 있죠. 자, 국지화는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무슨성이죠? 부동성입니다. 영속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지화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9번을 보시면은 자 토지의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제약의 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한다는 것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건 개별성입니까? 개별성이고요. 부동성과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번을 보시면은 개별성이 있어서 완전한 대체가 성립되어 성립되지는 않아요. 라고 보세요. 물리적 대체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대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이 어렵습니다. 지금 16번에 보시면은 부의 애복가라는 게 있나요? 빠서치 없어요. 아, 이게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 떨어집니까? 이게 부의 애복가거든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거꾸로요 자동차 매매 시장에 갔더니 벤츠를 골랐어요. 그때 옆에 있는 이제 중개 그 하신 분이 여기 모닝이 있는데 이거 좀 비싸요. 모닝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냥입니까? 벤츠는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런가요? 네, 아파트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성 때문에 왜 볼까요? 자 벤츠는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인접성도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인접성하고 부동성과 관련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외부 효과는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주고요. 움직이지 않게 영향을 받죠. 물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개별성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신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외부 효과는 개별성은 그냥입니까? 아까 물건마다 다릅니까? 내가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왜? 발생해 움직이지 않고 인접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중성으로 가볼게요.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자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좀 비교합니다. 52페이지 자 들어볼게요. 부중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물리적 양을 못 늘려요. 토지가 면적이 못 늘어난다는 거죠. 자 생산비 법칙은 뭐냐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생산비를 알면 그것으로 가격을 매는 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근데 토지는 하나님께서 얼마 주고 만드셨어요? 모르죠. 그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물리적 공급이 안 되고 그러나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고요. 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임지하고 농지하고 택지가 있다면 그럽니까? 이 안에서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이건 무슨 쪽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가 높아지면 가격이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따가 후술해서 제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거든요. 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거는 이쪽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물리적 양을 늘린 거예요? 늘린 건 아니에요. 그 부중성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용도 전환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토지 만들어 본 사람 저요 뽑아갖고 몇 포도나 만드니 30%, 아니 3,000포대야. 그러면 또다시 집단이죠.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 공급이 굉장히 이 면적에 대한 공급이 유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합니다. 경쟁시장.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상대적 희소성. 그럼 상대적으로 안 희소해요? 희소해요. 그럼 수요자 경쟁이 생기니까 막 들이대죠.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고층화 시켜요. 자 이걸 나중에 뭘 배우실 거냐면 이 토지에다가 땅값이 비싸니까 노동과 자본을 막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막 많이 투입시키는 것을 집약화라 그래요. 그죠? 고충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면 그냥요 투기가 발생을 해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토지란 요즘 문재인 대통령 정권도 보면서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란 이제 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나옵니까? 그럼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란? 그러면서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자, 보세요. 불펜은 시장이 뭐 다이소도 엄청나게 지금 물량이 많고 싸잖아요, 자. 그러면 불펜은 남아 돌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정부가 공적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야, 너두 자루만 사.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토지는 부족하니까 개인 사유 재산에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요즘 항상 등장하는 게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토지가 많습니까? 토지가 부족합니까? 계속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독점화라는 단어랑 틀립니다. 독점화는 그 개별 독점 한 사람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토지에 독점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독점화가 아닙니다. 독점화는 개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에 독점 소유욕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요. 공기는요, 그냥입니까? 굉장히 무한합니까? 내 소유욕이 생깁니까?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면적이 유한하고 공급이 제한돼 있습니까? 난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죠. 그이 소유욕하고 저 독점화라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볼게요. 부중성 갑니다. 자, 부중성은 생산해요, 비생산이에요. 그럼 일반 재화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정량을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이따 나올 텐데 공유수면 매립한 거와 간척은 국토면적의 증가, 물리적 양을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용상의 전환이죠. 그러면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중성의 파생 특징. 토지에 그냥입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원가법을. 근데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땅값이 그냥이요 상승을 해요. 그럼 집약화시키죠. 집약화는 고충화시킨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토지를 산정된 사람께 노동과 자본을 막 투입시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은 이제 아직은 수용급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수직이라는 건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안 되죠. 그다음에 지대 지가가 발생하고 체이용도 생겨요. 얘가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킨다는 건 그냥요 땅이 제한돼 있어야. 그럼 무슨 이용을 해야 되죠? 채용을 해야 되죠, 그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죠. 됐습니다. 근데 영속성은 또 틀립니다. 영속성하고 이제 이 부중성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영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속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토지가 줄지 않는다는 거죠. 표현이 달라요. 파생되는 게. 자,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부중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고,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속성은 비소모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50제곱미터가 자연적 물리적으로 막 없어져요, 없어지진 않아요. 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게요. 좀 어려워하셔서 지금 건물하고 토지는 달라요. 그죠? 그러면 자, 토지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부실입니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가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자, 토지가 건물이요. 지금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금이 많이 간걸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럼 물리적 감가는 그냥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마모됐습니까? 마모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신축입니다. 신축 상가인데, 자, 마모되거나 파손 안 됐는데 여기 탄광촌인데 폐광돼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냥입니까? 감가됩니까? 그럼 요거를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라고 하거든요. 외부적 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토지는요,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왜? 마모되지 않잖아요. 그럼 감가가 안 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겁니까? 감가 안 되는 거죠. 경제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자, 아까 공동묘지 옆에 아파트가 부지 있으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까? 이 치유할 수 없는 걸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그죠? 그럼 토지에는 경제적 감가가 안 된다, 된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물리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토지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지
외부적 사항에 따라서 토지가 물리적 양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 그 물리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죠. 빵은 없어지니까 먹으면 빌려줬다가 다시 안 오잖아요. 근데 토지는 오래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만 아니라 이용이익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넘길 수 있지만 나중에 사용으로 임대로 받을 수 있어요. 분리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 발달. 그러면 우리가 인생도 길어지고 토지도 오래가면 그냥입니까? 장래를 봐야 됩니까?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죠. 장기적 배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85세에서 지금 100세로 갑니다. 옛날에는 뭐 연매한 수명이 막 70세에 돌아가신 분이 많았잖아요. 그 미래를 내다볼 필요는 없죠. 장기적 배려를 하며 여성분들도 막 관리도 잘해야 되죠. 40세인데 60세를 보니까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하고요. 자, 그냥요. 장래를 예측해야 돼요. 예측해야 되고 장래 또 우리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걸 봐야 되죠. 그럼 단기 투자해야 돼요? 장기 투자해야 돼요? 장기 투자해야 되죠. 토지가 사놓게 되면은 임대료도 받죠. 그리고 소득이득이라고 하거든요. 양도 차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는 나중에 시험 문제 기출에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각을 미룰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는 건 3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그냥입니까?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더 셉니까? 세고요. 자, 마지막. 칠판 두 개는 생산만 됩니까? 나중에 소모도 됩니까? 그럼 재생산이 가능하죠. 그런가요? 자, 아까 건물하고 토지는 틀렸어요. 우리가 이 건축은 재건축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왜? 없애고 다시 만들잖아요. 근데 토지는 소모돼요?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갑니다. 자, 우리가 53페이지 영속성만 하면 돼요. 비소모성입니다. 소모되지 않고요. 의의갑니다. 토지는 시간의 경과 사용도에 따라서 소모되어 소모되지가 않아요. 그럼 퍼센트치로 갈게요. 건물과 달리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소모를 전제는 재생산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원가법이 안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미래의 그냥입니까? 수익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걸 직접환원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우리가 토지는 이제 직접환원법으로 갑니다. 감가가 안 되니까. 토지는 소모되지 않고 소유익과 이용이 분리되니까 그냥입니까? 임대차 시장이 형성됩니까? 그 다음에 뭐 리얼에 보시면 수익 동그라미, 장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익 동그라미, 수익 방식까지 근거가 되고요. 그냥 배려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투자자를 선호하고 부동산 관리를 의의를 크게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15승 그냥 보지 마세요.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프린트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프린트. 몇 번을 푸시냐면, 잘 따라오셨고요. 자, 10번.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도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10번은요. 토지 비생산성이 부증성이에요. 그럼 여기는 용도의 관점을 물리적 관점으로 맞추면 맞습니다. 그죠? 고쳐보세요. 자, 부증성에서
비생산성은 부정성인데 그 용도적 관점을 물리적 관점으로 고쳐보세요. 그럼 물리적 관점에는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생산성 때문에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도면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걸 누린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부동성이에요, 영속성이에요. 소모가 안 된다는 자체는 영속이죠. 그죠? 영속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농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나요? 없죠. 투입할 수도 없고 재생산도 안 돼요.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14번. 이 토지를 이쪽으로 매립한 거는 부중성의 예입니까? 용도 전환입니까? 예외라면은 이거는 토지를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가 아니라 용도 전환이고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3번 풀라고 했죠. 그죠? 맨 마지막. 자, 요거는 고쳐주세요. 부중성을 용도의 다양성으로 고치면 맞아요.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은 할수 있죠.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중성으로 인해서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고 하거나 그냥입니까? 이걸 용도의 다양성으로 고치셨습니까? 보시면 이용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셨어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 노린 게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관점은 안 되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관점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